이야. 이게 돌판에 오징어 크림인데요? 돌판에. 아, 볶아서 드실 거면 이거 넣어서. 네네네. 돌판에 오징어. 어떤 남은 맛집입니다. 아, 냄새가 완전 자극적이고요. 유혹합니다. 남원 실에 조금 벗어나서 저쪽이 주색면이 가니? 예? 예, 남원 둘, 지리산 둘레길 주색면 가는 길목에 한증막 가기 전에 있습니다. 옛날 효성권도 앞에. 응? 옛날. 아, 효성권도 앞에. 옛날 효성권도 앞에. 도로가 바로 옆에인데요. 사람들이 진짜 문전성시입니다. 특히 여기는 또 서리태 공국수도 있고요. 냉모밀. 그렇죠. 소박. 소박이 정말 맛있고 좋은 맛이죠. 특히 이 돌판 오징어 최고입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여름에는 이렇게 콩나물을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콩나물국을 아 진짜 시원합니다. 진짜 꼬들꼬들 맛있네. 야, 이 콩나물 국물이 끝났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는 콩나물국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놨다가 이 국물만 마셔도 끝내줍니다. 특히 이 집 정말 맛있는 돌판 오징어 볶음. 이게 뭐였니? 참기름. 참기름? 이거는 완전 고소하네. 양이 쪼여서 그렇지 마. 와, 최고입니다, 여러분.
양이 많은 거야 이게. 이 정도면 양 많은 거야. 준영이가 언제까지 신다 했어? 오징어가 진짜 오징어 오징어가 한 80% 오징어였네. 진짜 착한 가격이야. 진짜 맛있어. 특히나 돌판에서 이걸 볶아서 하니까 그 향이 더 살아있고 꼬들꼬들합니다. 꼬들꼬들. 나한테 고기 사온 건데 나한테 오징어 사온 거야. 근데 오징어 양 많은 거야.
진짜 맛있습니다. 불판 오징어 볶음 정말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남은 오징어는 광안리도 한번 들려보시고 또 많은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광안리 주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경도 하시고 또 불판 오징어 볶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TV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화이팅!